오늘의 요리, 뼈다귀 해장국을 다시 살펴볼까요? 뼈다귀 해장국은 우선 끓는 물에 소 잡뼈를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. 끓는 물에 소 잡뼈, 월계수잎, 대파뿌리, 통후추, 감초, 마늘, 된장, 청주, 생강, 소고기를 넣어 끓여주세요. 육수는 차게 식힌 뒤 면포로 기름기를 걸러내줍니다.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얼갈이 배추, 느타리 버섯을 데쳐주세요. 데친 느타리 버섯은 찬물에 헹군 뒤 잘게 찢고 데친 얼갈이 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. 얼갈이 배추에 다진 마늘, 된장, 다진 생강, 참기름, 후춧가루, 국간장을 넣고 버무려 밑간을 해주세요. 냄비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고춧가루를 볶다가 밑간한 얼갈이 배추를 넣어 볶아줍니다. 여기에 소 잡뼈, 한입 크기로 썬 소고기, 느타리 버섯, 육수를 넣고 끓여주세요. 그런 다음 어슷 썬 홍고추, 청양고추, 대파, 후춧가루를 넣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뼈다귀 해장국 완성! 오늘의 요리, 뼈다귀 해장국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. 야, 선생님, 제가 뼈다귀 해장국 정말 많이 먹어봤거든요. 항상 술 먹고 난 다음 날은 뼈다귀 해장국 찾게 되는데 이렇게 국물이 깨끗한 건 처음이에요. 또 맑고. 한번 떠주실래요, 선생님? 예, 칼칼해 보이는데요. 네. 깔끔하게 네. 선지 대신에 양지, 네. 고기. 저 강희 씨가 살이 없네요. 네. 얼갈이도 넣었고요. 선생님, 버섯도 좀 넣었잖아요. 네, 버섯도 넣었으니까. 이야. 이제 볶아서 네. 들어가가지고 얼갈이 양념한 게. 네. 자, 맛보겠습니다. 우와, 우와. 아, 진짜. 사실은 저희가 밑국물 대단하게 안 냈잖아요. 고기로만, 뼈로. 그다음에 양지 머리 고기로. 어, 정말 진하고 아, 너무 맛있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칼칼해요. 예, 칼칼하고. 예. 그리고 얼갈이 먹었는데 얼갈이가 뭐 밍밍하지 않고 그쵸? 간이 딱 빼있네요. 칼칼하고. 맞아요, 맞아요. 시간이 걸릴 만큼 맛있네요. 예. 아, 속도 든든하고요, 선생님. 예. 너무 괜찮아요. 겨울에 꼭 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. 이야, 최고인데요, 선생님. 자, 이번에는 또 함께 만들어봤던 볶음밥을 한번 먹어볼게요. 볶음밥은 뭐 오징어 볶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 더 이렇게 하셔도 되고.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야. 김치가 또 맛있으면 괜찮으니까. 김치랑 밥이랑 국물밖에 안 넣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맛이 진한 맛이 나요. 국물 때문인가 봐요. 그죠. 국물 들어갔죠. 고기 육수가 들어가가지고. 볶음밥이니까 당연히 맛있고요. 또 마지막에 이걸로 마무리하니까 속도 든든하고 너무 좋네요.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맛있는 뼈다귀 해장국 잘 먹었어요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내일도 맛있는 요리 준비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자, 광희가 추천합니다. 오늘의 요리도 꼭 만들어보세요. 다음 시간엔 한입에 쏙쏙 찹스테이크와 바삭바삭 만두피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.